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은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1%가 99%가 되도록 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사학 건프로입니다. 오늘은 실제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 상담을 할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실제 제가 프랜차이즈 가맹 상담을 한 전화 녹음 파일을 들려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부동산을 지금 가지고 있진 않아요. 아, 가게를 가지고 계시진 않고요? 네. 저희가 가서 점포를 받으신 게 없다면 네. 저희가 비용 받지 않고 저희가 잘될 만한 매장을 네. 예, 저희가 다 골라드리고요. 아, 어떤 식으로 상권을 가져가?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저희하고 저희 회사하고 가계약은 해주셔야 되고요. 네. 네, 가계약 조건은 법인계좌로 100만 원만 입금해주시면 되고요. 네네. 네, 그러면 제가 내려가서 직접 그 상권이 두 군데잖아요. 네네. 네, 여기 아파트들 있고 그쪽 그 초등학교 있고 동사무소 있고 그 상권 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역전 쪽 상권 있죠? 그두 군데 세 군데를 저희가 다 가서 네. 네, 공실들이 있는 걸 이제 임대료를 다 임대 조건을 저희가 조사하고요. 네네. 첫 번째로는 이 가계약 부분입니다. 사실 프랜차이즈를 처음에 계약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전화로 물어보게 되잖아요. 직접적으로 물론 찾아가면 제일 좋겠지만 거리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항상 물어보게 됩니다. 홈페이지로 일단 뭐 자료를 조금 더 보고 뭐 얼마가 드는지, 그다음에 어떤 분위기인지, 그리고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거와 어떤 게좀 다른지 홈페이지로 이렇게 정보를 다들 검색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물어볼 때는 전화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화를 받으시는 분은 본사에 있는 어떤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가맹개설 담당자는 아닌 거죠. 그분은 기본적인 내용들만 아는 거고, 가맹개설 담당자분들은 따로 외부로 영업을 많이 나가시고 출장이 잦기 때문에 따로 아마 연락을 받으실 거예요. 처음에 전화를 하시게 되면 이 가계약에 대한 부분을 아마 많이들 말씀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상권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계약을 하기 전에 이 가계약을 맺어놔야지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훨씬 쉽게 우리를 설득시킬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가계약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계약금을 절대 돌려받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법적으로 아무리 내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한들 가계약 금액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계약을 하게 될 때는 이 서면상에 사인을 하거나 아니면 녹취를 하거나 아니면 문자상에 답장을 해서 계약서를 하나 작성을 하게 됩니다. 구두로 계약하는 것도 법적으로 다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 반환될 수 없는 금액을 가계약금으로 명시를 하는 경우가 거의 9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계약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 일단은 이제 빈 공실의 임대 조건을 일단 다 조사한 다음에,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 1집 상권하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자리 근처에 1차집들, 네. 저희가 호프가 이제 수제맥주가 2차 상권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1차집들 이제 그 주류 반입량을 저희가 조사를 다 해서 네. 여기 업자 통해서 네. 그게 데이터가 정확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 조사해서 제가 이제 브리핑을 해드릴 때 네. 그 감안을 해서 저희가 브리핑을 모시고 다니면서, 네, 여기 가게는 평수가 몇 평이고 보증금 얼마에 임대료 얼마고, 네, 여기는 근처에 어떤 어떤 가게들이 굉장히 잘 되고 어느 정도 되고 있고, 뭐 여기 이제 2차로 여기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다, 네, 이런 걸 저희가 다 조사해서 브리핑을 해드려요. 아, 그러니까 1차 집들, 그러니까 뭐 식사를 할수 있는 그런 식당이 들어가는 주류사마다 다 제각각이고 그런 것들을 알려주나요? 물어보면? 저희 주류 그이 대행하고 있는 경북 지역에, 네. 예, 그 주류 회사가 다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네들도 여기도 집어넣고 다른 가게도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식당들마다 주류 회사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류 회사가,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10군데, 15군데 되면, 네. 예, 저희가 그 거래하는 주류 회사에서 네. 아실 수가 없지만, 네. 예, 경북 쪽에 주류 회사 크게 한세 가지, 제조업이 밖에 안 되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대부분 알수 있죠. 자기네들끼리 또 공유를 하잖아요. 어느 집이 잘 된다, 뭐 이렇게 다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그런 그 수치상의 데이터를 받는다기보다 어떤 이제 뭐 흘러가는 네, A급, B급, C급, D급, 예, 그 정도로 저희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한 달에 얼마나 짓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남의 그 가게를 평가를 못 해주죠. 자, 여기서 상권 분석이라는 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장사를 할 곳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분석을 해준다는 건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방권이나 아니면 우리 동네 그리고 우리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상권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본사보다는 내가 더 훨씬 더 잘 압니다. 이 상권 분석을 위해서 가계약을 한다는 건 오히려 더 나에게 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상권 분석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 내가 이 프랜차이즈 아니면 안 되겠다 싶은 경우에만 먼저 가계약을 하시고 상권 분석을 받아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프랜차이즈 본사에 부탁을 한번 해보세요. 아, 가계약 없이 상권 분석만 한번 받아보고 싶다. 비용은 내가 지불하겠다. 내가 이 프랜차이즈 할 의향이 확실하게 있다. 교통비랑 식사비는 제가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유도리 있게 풀어나가도 되죠. 물론 그 프랜차이즈 본사도 절차가 있고 회사 내에서 정해진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얘기는 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예의 바르게 한번 부탁을 해보는 거겠죠.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가맹 개설 담당자분이 말씀하신 주류 반입량을 조사해서 2차 집들이 잘 될 만한 그런 어떤 위치를 선정한다.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물론 어느 정도 들어맞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동네라면 내가 제일 잘 압니다. 내가 제일 그 가게들을 많이 봤었고 어느 시간대에 어느 가게가 제일 잘 되는지 알기 때문에 내 생각을 기준으로, 내 관점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자료를 참고하시는 거는 분명히 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요 상가보다는 이 상가가 낫다 라고 확실하게 브리핑을 해주고 나를 설득시킬 수 있다면 그 상가로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조금은 미심쩍고 나에게 어떤 충분한 설명 없이 이 상가로 하는 게 낫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한번 면밀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 프랜차이즈 본사라고 해서 상권 분석 전문가라고 해서 상권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실제 거주하는 동네의 어떤 상권 분석을 하는 데는 사실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그분이 실질적으로 자주 가는 지역이나 실질적으로 상권 분석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하셨는데 어느 한 지역에 대해서 특정적으로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흐름 파악은 훨씬 더 우리보다 낫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장사할 곳이 만약에 내가 자주 가던 곳이고 내가 평소에 눈여겨보던 곳이라면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을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분들의 정보나 자료들은 참고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오늘은 가맹 상담에 있어서 가계약 부분이랑 그 다음에 상권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보너스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프랜차이즈 본사에 전화를 했을 때는 담당자분들은 다 좋은 말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 좋은 말만 해야지 우리가 그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어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물어보고 객관적인 비용이 궁금하면 그것도 한 번 더 물어보고요. 물론 실질적으로 진행이 돼야 확실한 어떤 수치적인 자료가 다 나오겠지만 전화상으로나마 알 수 있는 정보들도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따져보시고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모르는 것은 물어봐야 되고 내가 암으로써 또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만약 그런 질문들을 회피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응대를 하는 영업사원들이라면 사실 그 프랜차이즈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이상 장사건 프로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프랜차이즈 가맹 상담에 있어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사건 프로였습니다.